반갑습니다. 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 헌법은 이제 처음에 이제 교리, 2편은 이제 정치, 3편은 이제 권징, 이게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 모범이라든지 또는 그 기타 시행세칙 또는 헌법세칙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리 부분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언급드렸지만 이제 웨스트 신앙고백, 그 다음에 웨스트 신앙고백의 그 대소요리문답, 그 다음에 그 신도개요 또는 어떤 데서 이제 승인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편 그 정치 부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원리인데 그 원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자유가 우리 삶을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가지는 어떤 가장 중요한 틀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양심의 자유를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 강의를 하게 될 때는 교과서적으로 쭉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데 이게 또 너무 틀에 이렇게 박혀버리면은 우리의 그 열린 생각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자유롭게 어떤 그 이것을 이제 뭐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점수를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이제 교회 그 정치에서 원리가 있고 이제 잠깐 이게 교회 헌법 책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여기에서 양심의 자유가 나온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뒤따라 나오는 것이 교회의 자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의 자유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진리와 행위, 그다음에 교회 직원, 그다음에 이제 권징 이런 것들은 이제 뭉뚱그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어떤 것든지 이제 이러한 그 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이 우리 삶을 가장 많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 또그 안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정말 그 어떤 그 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거창하게 원리하고 또뭐 이렇게 교회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교회 직원 이런 것들이 과연 뭐가 필요하냐? 아, 믿음만 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학적인 부분을 좀 무시하고 믿음으로 오직 믿습니다만 나가는 스타일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런 것보다는 신학적인 부분을 너무 집착해가지고 믿음을 좀 등하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석을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 주석 이렇게 쓴 사람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쓴 것도 많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주석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아, 믿지 않는 사람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언어적인 것이 중요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쓴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있느냐.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근본은 항상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멋있는 사람 같아도 결국은 신앙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모범이 못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으신 존 뉴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세상에서 와야 될 사람들, 소위 목사, 장로, 또 신앙이 아주 좋고, 하여튼 지도급 인사들은 없고, 이상하게 뭐 매춘부라든지, 또는 또, 도둑질한 사람이라든지, 아, 지탄받는 사람들이 와 있더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천국에 있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멋있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천국에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죠. 물론 이제 이런 비유를 들을 때는 이 비유가 이렇게 의미하는 어떤 맥락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단어만 이렇게 똑똑똑 잘라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오해를 많이 사죠. 이 교회헌법이 꼭 거기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헌법은 뭐든지 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흐름 속이란 것보다는 요 단어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논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 정말 어떻게 그 답변하기도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왜? 예, 단어는 똑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쓸 때 또는 어떤 교회 법적인 조문이 나올 때는 그 조문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이 단어를 썼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것을 좀 소홀히 하다 보면은 이제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변질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교회법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교회 헌법을 만드신 어떤 그 학자들이나 이런 그 장로님들이나 또 이런 많은 분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은 이 단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보편적인 보편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쉽게 생각하고 자기의 그 내면적인 주관을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어떤 그 패러다임과 또 프레임, 그 다음에 그 포커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전제 조건이 정확하게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누차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자유, 그 다음에 또 교회의 그 본질적인 요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교회 직원들이나 또는 치리회, 아까 말씀드린 당회라든지 또는 노회라든지 또 대회, 또 총회, 우리나라 이제 대회는 안 쓰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대회가 어떤 역할로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 그 활동하고 있는 그 어떤 틀을 갖고 있는 것,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법이라는 어떤 행정과 이런 그 질서적인 것을 따져주는 것이 하나 있고 설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의 어떤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감동돼 가지고 교회로 왔으면은 그 사람들 잘 관리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전 지구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가 또 이렇게 멋지게 좀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교회의 그런 직원적인 그런 어떤 그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부족한 것을 서로 이렇게 메꾸면서 평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이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은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활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날 믿게 되면 우리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믿다가 또 어떤 그 어떤 산적인 어떤 그 환경에 의해서 믿지 않는 쪽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오는 거 왔다 갔다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의 보편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법은 항상 그 자리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교회법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그 중심이고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공동의 규범이 바로 교회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물과 같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스며 있는 것이 교회법이구나. 그러면 가로 열고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죠. 예? 그것이 곧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우리를 살리고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는 첩경의 어떤 길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제로 깔고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때 바로 이런 교회법이 우리 삶 속에서 소중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뭐 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어떤 일이 틀렸을 때 어떤 일이 뭔가 이렇게 자기 삶 속에서 억압될 때 이건 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좀 구제를 좀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때 이제 법을 찾고 법조문을 찾는 것이죠. 에? 우리가 맨날 다 헌법적으로 넌 지냈냐 너는 헌법적으로 생각했냐 이렇게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거는 우리 공동체의 규범에서 좀 어긋나는구나 또는 우리 공동체의 규범에서 조금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문이 있는가
또 관례가 있는가, 또 선례가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판결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교회법은 바로 그런 면에서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어떤 부분이 나갈 때는 항상 개념, 그다음에 정의, 의의. 그래서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어떤 그 뜻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그것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항상 전제로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이제 교리에서도 보면 이제 그 우리 장로교단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골격이 바로 이제 일곱 가지 틀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조직신약이라고 해서 처음에 총론. 종교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 또는 교회의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고 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고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타락해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라도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시고 은혜가 많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내신 그분 예수를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 기독론.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고 또 무엇을 하셨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는 구체적인 것을 적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도 예수가 있었으면은 그래도 그분을 의지했을 텐데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증거해주고 그분의 어떤 그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깨달음을 얻고 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해서 교회론. 그래서 이렇게 틀을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가끔 나오는 천사와 마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즐겁게 인도해주는 선사였던 모습과 또 우리를 또 올무에 빠뜨려서 자꾸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어떤 계략, 이런 것들을 해서 사탄,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어떤 그 재림, 그래서 그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성법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바로 교회 헌법이고 또 교회 헌법의 각 조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교회 헌법은 성경하고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회 헌법은 좀 세련된 용어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운데,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법 하면은 이제 어렵다, 딱딱하다, 그리고 뭔가 나와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떻습니까? 늘 교회는 같이 있고 또 법도 같이 있지만 다만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없이 울타리를 쳐주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자유롭고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워졌던 그 모습, 교회의 어떤 그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었고, 이 교회의 자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교회의 어떤 그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기능, 그 다음에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그 교회 직원들, 그 다음에 그 모임에 있는 7의회, 당회, 노회, 또 대회, 총회. 그런 것이 이제 뭉쳐지면 또 교단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지만, 그건 조금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규율을 하는 권선징악. 그래서 이제 권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그 어떤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틀입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잘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용어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라든지 또 교인 또는 이제 교회 직원, 그 다음에 목사, 장로,
치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이제 총론적인 가치가 중요한데 이 총론적인 가치를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드럽죠. 하나의 그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총론을 안 보고 이 부분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전체적인 틀은 이거다. 그래서 어떤 전제를 달아주고 테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쪼각쪼각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테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제 아무리 그것 나가면은 별로 이렇게 유용하지 못한 그런 지식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항상 얘기한 것이, 자기가 처음에는 공부했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인 줄 알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 당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막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잡아들이고 또 그 당시 교통도 좋지 않았지만 뭐 멀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그 200여 킬로가 넘는 그 자리를 말 타고 가면서 막 잡아들 정도 열성적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배웠던 학문이나 모든 것들은 이게 다 헛것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예수라는 틀, 예수님이라는 틀, 이 틀이 없이 그 유대교는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이 얘기했던 어떤 자유함과 예수님이 얘기했던 어떤 그 어떤 자유로운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전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기네들 틀에서 맞지 않는다 해서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무서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 예수를 죽였을 때그 죄를 우리 자손이 받겠다고 했어요. 자기 때 끝나야 되는데 자기 자손까지 받겠다고 보증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유대 민족들은 지금까지도 없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계속 그렇게 폭삭 망하는 그런 종교로 가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원리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조직신학적인 부분. 물론 조직신학이 뭐 성경에 여기부터 조직신학이다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틀로, 이런 범주로 넣으면서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알수 있고 또 예수님이 내삶 속에 어떻게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변모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극적인 변화라고 얘기하는데 프랑스의 종교 과학자 테야르 샤르당은 오메가 포인트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자기의 삶이 극적으로 예수에게 변하는 또는 어떤 그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지식을 전부 이렇게 부분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로 다시 귀의하고 천착했던 것을 기억할 때 바로 이 교회법이 바로 그런 부분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쳤다 하는 그런 것은 물론 이제 조목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네들이 정말 그 선지자와 또 그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죠. 의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대강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에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조항.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조항, 인간과 물질과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왔던, 보냈던 그 많은 그 선지자들의 그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그러한 그 틀을 이렇게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법이라는 데다 포인트를 두게 되면은 우리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생각으로 들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발장의 전환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도바울처럼 그 극적인 오메가 포인트는 우리의 삶에 누구나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나한테 있어서 어떤 부분으로서 예수께 나를 갖다 이렇게 천착시키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할 때,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이제 이런 교회법적인 것으로 한번 자기 자신을 적용시켜 보는 것이 또한 살아있는 학문으로서 중요합니다. 교회법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억압시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심의 자유, 또는 교회의 자유, 교회의 그 본질적인 요소, 진리 전파,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님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보기보다는 자기 삶에 있는 어떤 모습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집과 의지가 관철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접어두고, 내 의견을 접어두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교회법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게 되면은, 아,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숨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내면적인 깊이를 풍부하게 갖는 것이 바로 교회법을 배울 수 있는 또는 교회법을 배워서 느끼는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법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느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 진리 전파,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어떤 그 행위적인 모습, 교회 직원들의 모습, 또 목사님과 장로님, 그 다음에 교회 직원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일어나는 교회 권징의 어떤 부분,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다 이렇게 겪어왔는데, 다만 그것을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원법은 또는 교회원법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교회에 와서 하나의 공동체로 됐을 때 함께 이렇게 저촉되지 않고 같이 이렇게 규범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이제 교회가 이제 처음에 이제 원리,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직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맛보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교회의 자유, 이것은 교회 정치편에서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읽을 때는, 아, 이거 뭐 그 헌법에 있는 뭐 양심의 자유 따온 거 아닌가? 또는, 아니 뭐 꼭 교회 뭐 이런 양심의 자유, 뭐 이런 교회의 자유를 써놔야지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그 의문이 나니까 질문을 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지는 것보다도 수백 년 동안 많은 그 신앙의 순교자들 또 선각자들이 고심해서 나왔던 기도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짧은 어떤 뭐 우리가 길면은 60, 80년의 그런 인생으로 본 게 아니라 이건 뭐서 300년, 400년 이상 꾸준히, 그리고 그 이전으로 아브라함부터 하면 몇천 년 동안, 아니 그전 이전으로 가면 에덴 동산에서 있던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어떤 법적인 요소를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을 이제 그 언어적인 표현으로 할 때 교회법이라고 했지, 사실은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내려왔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교회법이 어떻게 내 삶을 구속하고 있는가, 늘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삶을 반듯하게 나갈 수가 있죠. 그 우리 말에도 이제 신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더라도 또 집에 혼자 있을 때라도 의관을 깔끔하게 입고 정자세로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의미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선현들 중에서도 이일곡 선생의 그 자경문,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주는 열 가지 항목에서 여섯 번째에 신득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제가 처음 감동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중국 고전 문헌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득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마음가짐. 그래서 또 우리 유명한 책도 그게 나오지 않았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본다 할지라도 나 혼자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법은 신앙과 신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하고 뗄 수가 없는 아주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 또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 진리 그다음에 또 치리회 또 당회 또 이렇게 권징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법이 이렇게 형태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것이 정치편 제1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목록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또는 대소유리문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교회의 그 교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643년에 그 스튜어트 왕조 영국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억압받는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강요받는 데서 반발해 가지고 3년 동안 고민하고서 만들어진 아주 귀한 우리 개신교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항상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개혁되어지는 또는 개혁되는 항상 개혁해야 되는 그래서 그때의 그 개혁 리포메이션 리포 나 그 단어를 써가지고 개혁교회라는 용어가 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개혁되고 안주하지 않으면서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개혁되는 교회 그리고 개혁된다는 것은 변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 변하는 것은 어제의 내가 아니라 새롭게 변하는 것. 한 예를 들어서 30분 전에 나와 지금 나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항상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그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항상 변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은 그 신앙의 고백의 토대 속에서 교회법이 꾸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조직 신학적인 부분 일곱 가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교회법에서 나타나야 되는 여러 가지 그 형태적인 모습 그리고 또 교회 정치적인 모습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삶을 중심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법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교회법을 공부하실 때는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니까 좀 아이 그게 좀 단어가 좀 엇갈리거나 또는 이렇게 개념적으로 모호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위키토피아라든지 백과사전 이런 데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 정의가 나와 있고 그것을 신학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정확한 의미가 이해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그 정치에서 원리 부분 그래서 이제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그다음에 그 진리의 그 본질적인 전파, 그다음에 치리회 권징, 그다음에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난 강의 때도 이것과 비슷한 것도 연결이 됐습니다. 지난번 강의 교회의 어떤 그 얼개 구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구조를 조금 깊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제 교회 헌법의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한 5% 정도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4, 5강 더 들어가면서 이제 그 판례까지, 그래서 민사소송에 걸리는 교회의 어떤 그 문제까지 이제 교회법의 틀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토론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회의 어떤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은 이제 앞으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떤 그 파수꾼의 어떤 모습으로 우뚝 서고 정말 교회만이 또 하나의 그 정신적인 버팀목으로서 이제 나타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과 같이 복잡하고 또 어렵고 또 삶이 이렇게 피곤할 때는 그래도 정신적인 위로와 또 그와 함께해서 삶의 어떤 그 위안을 가장 현실적으로 줄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전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역사에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교회에 와서 많은 위로와 기쁨, 그다음에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던 것을 우리는 많은 문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던 사도 바울의 핵심, 오메가 포인트라고 표현했듯이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새롭게 방향 전환이 될수 있는 모습이 되고, 그 방향 전환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성문적인 요소가 바로 이 교회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은 정말 이 교회법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그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성령님의 어떤 그 깨달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삶 속에서 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나의 삶의 가치를 가장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